자, 그러면 오늘 최근에 급락한 중국 시장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글쎄요. 네, 우리 시장에 긴급 한번 모시는데 네, 긴급하게 모셨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김경환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뭐 예정에 없던 출연인데다가 또 재택근무 중이시라고 제가 들었는데 뭐 상황이 좀 심각하니까. 네. 네. 근데 일단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일단 정리 좀 해보죠. 왜 중국 홍콩 왜 이렇게 폭락? 일단은 뭐 그 정책적인 리스크겠죠. 그러니까 중국 당국의 리스크가 부각이 된 거고. 네. 일단 뭐 정책의 선택까지는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정책의 선택의 추진 과정 그러니까 예고는 했습니다만 그 들어가는 깊이나 당초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몇두 단계 더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과연 근본적으로 중국 특히 역외 시장에 상장된 이런 홍콩이나 미국 상장 ADR 종목들에 대해서 운용을 하는 매니저들조차도 정책의 깊이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라고 생각을 못했던 부분들이 공포성 투매를 좀 낳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인구 정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책들 말씀드릴 게 많지만 뭐 저 역시도 굉장히 팔로우업을 잘하는 애널리스트로 저 자부하지만 기본적으로 깔아놓은 패 대비 들어가는 강도가 뭐 시진핑 같은 경우는 두세 단계 더 들어간 부분들이 일단은 투매를 좀 부각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만약에 글로벌 자금들 중에서 중국물을 운용해야 되는 이제 매니저가 정말로 그냥 롱 온리로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케이스가 아니면 자산 배분하거나 신용국 해야 되면은 일단은 중국은 피하고 보자라는 심리가 지금 예, 지금은 더 7월 이후에 부각이 된 그 부분이 어떤 펀더멘탈과 좀 무관하게 네. 예, 어떤 컨트리 리스크로 부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 시장이 크게 두 개잖아요. 중국 본토 시장이 있고 지금 말씀한 역외 시장이라는 게 홍콩 증시에 상장된 것, 또 미국 시장에 상장된 것. 그렇죠. 네.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 네네네. 지금 타켓이 되는 거는 홍콩하고 미국 시장에서 먼저 된 거고. 네네. 근데 홍콩은 사실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 QP가 있어야 되니까 네네네. 그 매수도 제한적이고 매도도 제한적일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일단 네. 타켓이 급하게 되는 건 홍콩 시장이군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오늘 좀 준비한 내용 중에 뭐 제가 뭐 정치적인 얘기라든지 일단 그런 부분보다 사후적으로 예. 이제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중요할 것 같은데 예. 그 지금 그 김프로님 얘기하신 그 좀 기형적인 구조를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그래서 이게 결국에 모든 게 뭐 우연은 없어서 기형적인 구조에서 취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장이 세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해 심천으로 알려진 본토 시장이라고 저희 얘기하는 게 4천 개 종목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먼저 이제 민영 기업들이 밖에 나가서 상장을 한 나스닥 쪽에 이제 ADR이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한 260개가 있고요. 2000년대 초반부터 상장을 했죠. 네. 그리고 홍콩 시장이 이제 한 2천 개 정도 이렇게 기업이 좀 넘죠. 그래서 세 개 시장이 나눠져 있는데 세 개 시장의 분류와 주체가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일단은 금융시장이 부분적으로 개방한 상태에서 기형적으로 중국 내에서 민영기업의 경우나 외국인이 원래 투자할 수 없었던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경우는 자금 조달하려면 대출을 해야 되는데 대출을 하려면 중국 내에서 아시겠지만 국영기업이거나 뭐 관시가 좋거나 어떤 뭔가 검증된 게 없으면 대출하기가 좀 어려운 즉 자본시장이 발전이 안 됐고 은행 규주로 이제 비정상적으로 90년대부터 발전하다 보니까 지금 상장하고 싶은 텐센트나 알리바바 같은 기업인 경우는 네. 트랙 레코드가 없으면 당연히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상장을 시도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긴 게 이제 홍콩이나 여기에 가서 상장 시도를 했던 거고 그 상장하는 구조 중에서 이게 좀 저희가 불편한 진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00년대 초반에 처음으로 이런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이 상장을 할 때 지배 구조가 좀 기형적인 게 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VIE라고 그래갖고 가변 이익 실체.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껍질이 상장을 하고 예. 그 껍질인 업체가 결국에 본사에 이제 다시 재제출을 하는 형태로 해서 상장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VIE 구조 자체는 미국에선 인정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그때는 중국 시장이 크고 금융시장이 제한적으로 열다 보니까 이게 중국 법상으로는 인터넷 기업들이나 지금 뭐 교육이나 여러 가지 산업들이 외국인이 100% 투자할 수가 없다 보니까 외국인에게 이제 투자를 받는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거죠. 그러면 그 주체를 이제 일종의 페퍼 컴퍼니처럼 SPC 세우듯이 이렇게 해서 역외에다가 가변 이익 실체라는 걸 만들어요. VI라는 구조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 나스닥에 상장한다 그러면 네. 이제 페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그걸 상장시키고 그렇죠. 여기 공모 자금이 들어오면 네네네. 이거를 본사에다 대출을 해주는. 대출해 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건 미국에서는 인정을 하는 구조고 그러게요. 중국 정부 는 해당 민영 기업들이 자국 내에서 구조적인 문제로 은행 대출이나 조달이 쉽지 않고 본인들이 완전 개방을 한 게 아니다 보니까 네.
그거를 이제 암묵적으로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은 상태로 2000년대 초반에 이런 부분들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실제로 사실상 암묵적인 동의를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미국 투자자들이나 저희도 이제 향후에 계속적으로 이제 상장했던 걸 봤던 것들이 ADR 종목 260개와 홍콩 상장 기업 중에도 이거 홍콩도 여계로 볼 수 있으니까 절반 정도 됐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네. 상장한 그 VI인가 하여튼 그 방식으로 상장한 회사는 네. 정확히 얘기하면 그냥 대출해준 회사예요? 일종의 껍질이죠. 껍질이고 이 업체가 다시 그 명의로 해서 본인이 도달을 받은 걸 가지고 네. 여계를 거쳐 해서 본국에다가 재대출을 해주는 형태가 됩니다. 근데 이게 불법이고 자시고 문제가 아니고 미국은 그걸 인정하더라고요. 네, 인정을 하죠. 근데 이제 뭐 그게 월스트리트랑 정부 중국 정부와의 어떤 모종의 그런 거든 간에 네. 어쨌건 그 이해관계가 다 맞아가지고 진행이 된 거죠. 근데 네. 이 자체가 문제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 지금 여기에서 자꾸 그냥 투매가 나오는 구조 중에서 이 VI 구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네네. 거고 예. 그다음에 문제는 저희가 이제 중국을 투자한다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해외 쪽에 편하게 상장된 이런 VI 구조로 된 기업들에 투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대부분은 민영 기업들이고 빅테크고 네. 소비 기업들이고 네. 또 하나는 데이터를 좀 민감하게 다룰 수 있는 이제 그런 식으로 흘러왔던 그 거죠. 그 권역에 몰려 있다는 네, 거죠. 네, 몰려 있는 예.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투자한다 그러면 BAT였고 저기 텐센트 알리바바 하면 손쉽게 갔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이제 오다 보니까 중국 정부도 지난 10년 동안 놓고 보면은 민영 혁신 기업들이 인터넷 빅테크 중심으로 크는 거는 일단은 뭐 방임을 했죠. 그러니까 일종의 방임이라기보다는 성장을 이제 어느 정도 예, 지원을 해줬고 그거에 대해서 뭐 특별히 규제하진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기조가 좀 몇 가지가 바뀐 게 있죠. 예를 들면 이 기업들이 일단 B2C 기업들이고 데이터가 이제 민감하다는 가정을 저희가 깔고 네. 이번에 이제 올해 들어서 생긴 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중앙 당 명의와 국무원이 이제 정부 명의로 동시에 연합해서 내는 정책이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예. 당 정부 연합. 그래서 국무원 예. 연합으로 낸 게 아시는 반독점법이 지난 12월 경제공작회의 때 처음 제시가 됐고 뭐 이거는 글로벌 트렌드니까 이제 그러려니 했습니다. 대신 그 중국 정부의 이제 행위 방식은 다른 나라들 대비 좀 무식하게 할 수 있는 것들 우려들은 있었던 예. 거고 7월 들어서 나온 정책 하나가 증권 위법 행위 방지라는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네. 이 내용이 뭐냐면 역에 상장된 기업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 이번에 띠디 추싱 사태가 있었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바텀업으로 보시지 말고 이제 탑다운으로 보게 되면은 증권 위법 행위 방지라는 얘기를 갑자기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용이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한 번도 제대로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만 이 VI 구조를 혹시 건드릴 수도 있는 듯한 일부 얘기를 하다 보니 네.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진실이긴 하지만 그냥 암묵적 동의를 했을 걸로 생각하고 오랫동안 중국 투자를 했던 외국인 매니저 입장에서도 이제 뒤로 밀어놨던 내용들이 불거지기 시작을 하고 하필 이 기업들이 데이터가 좀 민감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루다 보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조건을 제외하면 중국에 투자하기가 좀 불편한 것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내부적으로 지금 규제하는 것들이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독점법, 그 두 번째가 증권 위법 행위 방지, 네. 그 세 번째가 데이터 보안법, 이제 중국어로는 원문으로는 안보법이라고 하는데 데이터 안보법이 6월 달에 승인이 나서 네. 9월부터 시행을 하게 돼요. 네. 근데 여기 내용에 뭐가 있냐면 역내뿐만이 아니고 역외에서의 데이터를 다루는 경우 예를 들어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도 대주주 있는 카카오 같은 경우 이제 엔트그룹이 이제 대주주인데 예를 들어 이제 역외에서 본인들 회사가 다루는 데이터의 가공이나 이동 전송 이런 거에 대해서 국가 보안을 문제로 해서 문제 삼을 수 있는 법안이 통과가 돼 있거든요. 오, 그렇게까지. 네네 이게 공통분모가 이제 세 가지가 깔린 거죠. 반독점, 데이터 보안법, 증권 위법행위 방지. 그럼 네. 이 공통분모에 들어가는 게 전형적으로 띠디 추신 같은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설마설마했던 것들이 그걸로 문제 삼을 수는 있는데 상장 직후 이렇게 조사에 들어가고 하는 방식은 저도 좀 의아한데 기본적으로는 깔아놓은 것들이 좀 있는 상태였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내부적으로 이제 그럼 뭐가 좀 바뀌었냐면 7월 1일이 뭐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뭐니 뭐 행사했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기 전에 이제 6월 달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공동 부유 시범 특구라고 그래가지고 중국의 항저우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CATL이나 알리바바 본사가 있는 항저우 지역에 있는 저장성, 절강성이라는 지역을 2035년까지 사회주의 공동 부유라는 얘기를 쓰면서 일종의 이제 기본 인권이라든지 기업의 사회 책임이나
다 같이 잘 사는, 그러니까 소득 만보를 이제 딱 도달했다 보니까 다음 단계 중산층으로 가는 과정을 좀 급진적으로 사회주의 방식으로 약간 시도해 보겠다. 일종의 네. 본인들이 좀 유토피아 만들겠다는 시도를 6월 달에 얘기를 좀 했었는데 항주 쪽에 네, 항저우에 항저우가 포함된 절강성. 아, 거기가 뭐 굉장히 그 상업적으로 발달한 지역이죠. 상해 밑에 있죠. 상해에서 얼마 네네네. 안 멀고 마윈의 고향이고. 네네. 네. 근데 이 얘기 왜 드리냐면 공동부유 시범특구 이런 거 얘기할 때 저도 오랫동안 중국 봤지만 생각보다 이제 샤오캉 사회니 의식주 해결되는 사회 얘기하면서 선부론 얘기를 했었었거든요. 근데 일단 먹고 잘 살게 됐으니까 그럼 다음 단계로 가는 게 우리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중에서 본인들 방식으로 가는 게 이제 더 이제 좀 세진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7월 달부터 했던 얘기가 인구 정책의 일단 변화 그리고 기업들은 이제 일종의 최종 소비자가 가게거나 이런 경우에는 일종의 좀 그 인민들에게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이제 마인드로 정책들을 지금 7월 이후에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아시는 사교육 규제. 네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 공동부유에서 다 같이 잘 살려고 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걸림돌이 뭐냐? 양극화와 배분 문제인데 어느 나라든 한국과 대만 케이스 너무나 스터디를 많이 하는 애들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도 주거 문제, 주거 비용. 사교육 부담 이런 것들이 아이도 못 낳게끔 하고 등등의 이제 인구도 이제 계속 가면 한국꼴 난다 이런 거. 네네네. 얘네들 뭐든지 하게 되면 압축 대응을 하다 보니까 아 그러면은 애를 못 낳는 이유는 사교육비 지출 부담이네. 그러니까 다 같이 앉으면 되는데 다 같이 서가지고 지금 있는 상태니까 우리가 앉혀줄게라고 급진적으로 이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출 부담을 줄이는 데 있어서 교육 규제를 할 거라고 저희도 생각은 했지만 그게 어느 정도 억제 차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의 비영리 단체 형태로 만들어버리는 급진적인 게 이번 지난주에 나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 판은 다 깔아놨는데 뭐 데이터든 빅테크든 뭐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판은 깔아놨는데 매니저들이 생각하기에도 아 이거는 두세 단계 더 들어간다. 네, 그렇게 됐던 거네. 거죠. 그래서 네.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 어제 오늘에서 이제 3거래일 동안 지금 많이 빠진 건데 빠지는 업종을 이렇게 보시면은 월요일 날 중국 본토에서 빠진 업종은 사실은 소비재에 관련된 애들이 빠졌거든요. B2C 최종 소비자가 가게여서 일종의 그 어떤 대민 관련 서비스나 매출이 나는 것들을 이제 팔았어요. 네. 근데 판 애들이 보통 보면은 뭐 교육 외에도 보험, 의료 서비스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러면 교육을 이렇게 비영리화 시키는 정도로 과격하게 나오면 다음 단계 인민들이 부담을 느끼는 게 뭘까요? 의료네. 네, 의료죠. 네. 그러니까 의료니까 병원 체인부터 팔고 뭐 심미 보철 무슨 뭐 저기 임플란트 뭐 저희가 이제 그런 핫하다고 했던 그런 부분 일부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도 차익 실현도 일부 있고 그런 것들로 이제 줄이고 그다음 단계에 양극화 쪽에서 좀 부담이 클 수 있는 어떤 고마진 산업들, 백주라든지 이런 빌미로 일단 월요일엔 본토, 화요일엔 홍콩의 소비재들 이런 것들을 줄이다 보니까 현재 좀 그러니까 좀 공포스러울 정도로 좀 매도가 나온 게 아니냐.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런 기조가 있었고 대외적으로는 당연히 글로벌리 지금 빅테크 규제를 하는 기조다 보니까 본인들 방식으로 이제 좀 용기를 얻고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련의 변화들이 일단 최종적으로 중국을 운영하는 액티브 매니저들 입장에서도 일단은 좀 피하고 보고 싶은 심리가 발생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뭐 규제와 동시에 또 나왔던 게 그 지준율 인하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네. 이거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사실은 지금 거시 정책 운영하고 네. 산업 정책은 좀 별도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시 정책 측면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소위 말해 지금 사이클적인 거고 지금은 일종의 시장에서 지금 던지는 이유는 산업 규제나 컨트롤 리스크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뭐 중국 정부는 그냥 상반기에 이미 긴축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제 잘 본인들이 여유 있게 좀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보여준 것 같고 지금 산업 규제의 방향과는 좀 무관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초부터 콜을 드렸던 게 뭐냐면 일단 중국 정부 정책하고는 싸우면 안 되는 특히 산업 정책하고는 싸우면 안 되는 그 부분이 있고 네네네. 저도 중국 10년 살고 이렇게 한 13년 이상 중국 보면서 그래도 중국 정부가 시장을 리드했던 때가 있고 시장이 그래도 중국 정부를 좀 리드하던 듯하게 보일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역대급 간섭과 장악력과 리더십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시기고 잘 아시는 대로 정치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건 올해 9년 차인 시진핑이 내년 10년 10월 달이 이제 3연임을 이제 시도하는 10년이 딱 되거든요. 그럼 본인이
왜 꼭 계속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명분을 깔고 있는데 작년 9월에 제시한 탄소 중립, 내부적으로 인구 정책,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동 부유 관련된 공부론 이런 것들에 이제 제시를 하면서 사실은 소수 일부 기득권층이나 기업가들이 두려운 것보다 오히려 대다수의 여론이 부합할 수 있는 정책을 본인이 쓰는 게 역으로 조금 더 얼마나 불안하면 저렇게 과격하고 나가겠냐라고 보실 게 아니라 제가 현지에서 느끼는 느낌은 여론은 좋아요. 시진핑에 대한? 네, 여론 좋죠. 그리고 지지율도 나쁘지 않다는 판단 하에 너무 급하게 압축적으로 지금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판들에 대해서 리스크를 제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제 이런 이제 좀 심각한데 그래서 이제 한두 분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하나는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이제 규제가 나오는 게 아니 그러니까 같이 잘 나갈 수 없으면은 한번 같이 한번 뭘 해보자. 같이 힘들어보자. 뭐 이런 그 중국 어떤 리더십들의 생각이 반영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들도 있는 것 같아요. 웃기신 적이요? 네? 그러니까 뭐 밖에는 본인들 투자한 거 아니니까. 네. 뭐 일부 같이 죽자 아니면 희생을 해도 상관없다. 그런 얘기도 좀 하는 분들이 있더군요. 저는 근데 그건 결과론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친중이고 반중이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제가 이제 데이터를 보고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는 그냥 사후적으로 이렇게 시장이 여기에서 폭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인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 취지 자체는 12월부터 깔았던 거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미리 제시를 했고 안 했고를 떠나서 이미 중국 정부는 그냥 하던 대로 지금 오픈북처럼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를 주식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중국이 대다수의 저희 투자자들이 많이 괴롭거나 혹은 이제 그렇게 좀 안 좋게 보고 계시지만 사실 중국 본토에서 예를 들어 전기차나 배터리나 반도체나 뭐 과창판이라든지 이런 쪽 투자를 하신 분들은 이 정도 체감 안 하시고 계실 거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는 중국 정부가 이미 답을 제시했어요. 빅테크는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구간으로 간다는 부분들. 교육 규제도 4월에 얘기가 된 거고 물론 이렇게 딥하게 갈지는 몰랐지만 그래서 중국 정부는 사실은 본인들이 그냥 깔아놓은 걸 너무 심지 있게 굉장히 좀 강하게 밀어붙이는 문제가 있을 뿐이고 사후적으로 이런 폭락이 그런 식의 추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구상은 이미 했던 것들입니다. 그게 혹시 네. 시장에 부작용이 생긴다고 해도 그러니까 중국 스타일은 일단은 정한 건 그대로 쭉 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좀 시장에서 뭔가 좀 안 좋은 얘기가 계속 들린다고 해도 계속 가는 거죠. 일단 제가 7월 달 전까지였으면 네. 현재 깔아놓은 대로 그냥 가는 거고 여론이나 이런 거에 눈치를 볼 필요도 없으며 지지율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야당 있는 구조도 아니니까 네. 국민들이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7월 이후의 행보는 제가 시장이 지금 어려워져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도 좀 너무 밀도가 높거든요. 굉장히 다급할 정도로 굉장히 밀도 있고 뭐 특히 메이투한 어제 이제 배달 앱 관련 규제 나온 걸 보면은 시장이 어려운 거 알면서도 굳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를 공지를 하는 걸 보면은 다른 의도도 일부 있을 거로 생각은 좀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 그냥 소설 영역인데 아, 네. 다른 의도라는 게? 다른 의도라는 거는 네. 지금 아시겠지만 빅테크나 교육이나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 이런 것들이 옛날부터 외국인에게 개방을 하더라도 가장 보수적으로 특히 인터넷 산업 이런 쪽은 거의 개방을 안 했던 산업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군기 잡듯이 뭐 정말로 굉장히 세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역설적으로 보면은 추가 개방을 준비하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7월 이후엔 좀 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들이 개방을 하려면 세팅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목적은 누가 서비스를 하더라도 외국 기업이든 중국 기업이든 본인들 인민들 입장에서 뭔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알고 들어와라 들어오려면 네네 알고도 들어와야 되고 그게 데이터 관리든 간에 고용 문제든 간에 뭐 어제 나온 거는 배달원들에 대한 뭐 인권 문제도 있고요. 이제 어떤 복리후생도 챙겨야 되고 이런 거니까 본인들이 자국에서 이렇게 세팅을 다 해놓고 개방을 하더라도 추가 개방을 하겠다는 시도일 수 있어서 아마 조만간 좀 보시면 추가적인 개방 액션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개방이 오히려 임박했다는 시그널로도 해석할 네네네네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건 네. 이제 사실은 이제 저도 작년에는 그런 시각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반독점을 먼저 미국이 해야 될 반독점 이슈를 왜 중국이 하지? 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네. 네. 역시 헤게모니는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걸 확실히 강의시키기 네. 위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있었고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 아까 미국과의 관련된 거 말고 중국 내부에서만 놓고 보면 저는 그 디디추싱의 그 조사는 정말 의아했거든요. 아 그럼 왜 상장을 했지? 그건 전통적인 중국의 관점에서는
아니 그게 안 했어야 될 상장인데 그러면 저렇게 하려면 그래서 최근 들어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중국 내부의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의 어떤 충돌 이런 구도로 보는 거 아니냐. 근데 그 경제 권력이 너무 비대해지고 그들이 데이터를 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걸 내부적으로 그냥 용인했을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시진핑의 장기 집권이라든지 혹은 사회주의 뭐 이런 그 정치 시스템에 와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각성으로 안 되겠다 이렇게 한 거라면 이건 진짜 심각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은 어때? 일단 뭐 그 부분은 제가 뭐 내막을 알 수는 없는데 그냥 시장 본 애널 입장에서 보면은 정책은 일관적이었다. 다만 시장에서 볼 때 과연 띠디 출신이든 엔투그룹이든 본인들이 볼 때 상장을 결정해놓고 이렇게 뭐 정말 변죽 부리듯이 이렇게 가는 행동들은 저희도 뭐 시장에서 굉장히 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당국의 메시지는 좀 일관되긴 한 것 같아요. 일관되다는 부분은 뭐냐면 사후적으로 그렇게 해놓고선 본인들이 왜 했는지에 대한 부분의 명분은 상당히 좀 많이 깔아놓은 것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행동은 좀 과격한데 기본적으로 당국의 메시지는 일단 중앙 쪽에서는 일관적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어쨌건 간에 이런 행동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 좀 신뢰도를 낮추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당국 안에서도 메시지의 어떤 온도차들이 좀 있다 보니까 상장 기업들이 좀 착각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착각이요? 네, 그러니까 당국이 예를 들어 증권당국 입장에서는 괜찮다고 했는데 중앙 수뇌부 입장에서는 그 정도까지 생각 안 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앙 수뇌부 위쪽에서 뭔가 뭐 꺾었거나 뭐 이런 이제 문제들이 사후적으로 발생을 하면은 당국의 이제 온건한 태도 대비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증권 당국의 태도 대비 뭐 달랐을 수 있고 그런 어떤 온도차들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제가 전혀 알 수 없는 영역이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스탠스 자체는 뭐 핀테크도 그랬고 지금 데이터 다루는 이슈들도 그렇고 중국 정부가 쉽게 이제 좀 깔아놓은 것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뭐 어떤 중앙정부 안에서의 어떤 권력이나 이런 쪽의 균열이나 이런 신호로 좀 보이지는 않고요. 그냥 일반 기업들 대비 왜 저 정도로 저렇게 해야 되냐는 생각이 드는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일부 기업들이 보유한 거에 대해서 위협은 느낄 수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특혜를 줬다고 생각했다는 입장에서 보면은 본인들이 특혜를 줬다는 입장에서 보면은 거두는 것도 본인들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얘기인데 네네네. 우리 헤게모니는 여전히 우리 거라는 거를 대내외적으로 확인시켜줄 상황이었다라는 거는 그 확인시켜줄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아 이거 컨트롤러블 하지 못한대 얘네들이 이거. 근데 그 컨트롤러를 하지 못한 거에 가장 큰 원인이 뭘까 보면 아까 데이터라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이들 이렇게 마윈이라든지 마마통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다 데이터를 가져버리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그리고 이제 글로벌로 나가버리니까 네. 이걸 나중에 치면 해외에서도 이제 부작용이 나고 이러니까 야 이걸 좀 단속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다라는 이제 그런 추론인데. 네네네.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야 이거 중국의 어떤 데이터 기업은 물론이거니와 이런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좀 더 깊은 고민에 빠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시작점을 어떻게 보느냐 차이인 것 같은데요. 저는 중국 같은 경우는 일부 산업이 이제 팔로워 역할을 하고 쫓아가는 입장인 산업이 대다수이긴 하지만 이렇게 민간 트래픽 베이스로 해가지고 인터넷 기업들 압축 성장한 걸 보면 다른 나라보다 더 혁신적으로 파괴적으로 빨리 했던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 뭐 카카오뱅크나 지금 하고 있는 이제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이런 것들도 사실 엔투그룹이 먼저 통합해서 그렇죠. 먼저 우리나라 좀 더 보완해서 하고 있지만 중국이 먼저 있죠. 그리고 카카오페이 비즈니스부터 시작해서 대환대출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모든 비즈니스가 좀 빨랐죠. 네. 빨랐으니까 뭐 본인들이 아까 선생님 지적하신 대로 리더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거고 본인이 거두는 것도 이미 좀 어느 정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완화적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시장 커지니까 본인들의 요구에 따라서 어떤 더 중요한 방향이라고 정한 부분에 따라서 이렇게 시행을 하는 거니까 뭐 충분히 그 데이터에 대한 위협을 느꼈던 그 본심은 알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행위 자체는 생태계 만들어 놓고 본인들의 이제 앞으로의 목적에 의해서 그게 미중 간의 어떤 데이터 경제에 관련된 성장 쪽에 앞서고 싶은 마음이든 등등의 이제 통제의 욕구든 간에 그런 시점이 좀 온 부분을 예고한 게 지난 12월 달에 반독점포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로는 그러면 중국 투자 괜찮습니까? 아니면 지금 좀 조심해야 될 때라고 판단하세요? 그게 문제죠. 오늘은 뭐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도 조금 이제 그냥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프로 글로벌 라이브에 주로 많이 나왔고 예. 뭐 제 개인적인 핑계를 좀 대자면 저녁에 이제 제가 나온 방송들을 좀 이렇게 돌려보시면은 제가 계속 나와서 한 얘기가 탄소 중립 그리고 생산자 물가가 오른다 중국발 인플레 걱정하자 그리고 디플레이션 구간보다는 인플레가 쉽다 뭐 그리고 중국 제조기업을 좀 사자 그리고 중국의 본토 기업을 좀 보자 정책권 싸우지 말자 이런 얘기를 드렸고 반대편에서 우리가 중국 투자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소비주나 빅테크 지난 5년 동안 중국에 투자하는 대부분의 방식은 빅테크 소비재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배터리 이런 것들인데 너무 포지션이 높다 그게 높아서 그걸 좀 줄이고 제조기업들을 좀 사세요라는 의견을 사실 드리긴 했었거든요 물론 이 상대편이 지금 소비 빅테크가 이런 식으로 폭락해가지고 비중이 줄어들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말씀드린 건 아니었고 이 얘기 왜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앞으로 중국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몇 가지 이제 전제 조건은 이번 일까지 터지다 보니까 더 확신이 쓰는 거는 일단 중국을 뭐 당연히 투자를 안 하시는 경향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고 근데 중국 기관이나 저희가 투자할 경우는 일단 B2C 기업보다는 B2B를 철저히 공략하는 전략이 중국 정부 정책과도 순방향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네. 중국 정부가 지금 취할 수 있는 방식은 기술 자립이나 수직 계열 하잖아요. 아시는 대로 소부장 투자 쪽은 답이 정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각자 수직 계열화 시키는 데 있어서 캐펙스 해야 되고 어쨌건 몰아붙여야 되는 거는 반도체 장비 소재 쪽 그런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부장 투자는 하셔야 되는데 소부장 기업들은 정부가 답을 정해놨죠. 어디다 몰 거냐면 상해 과창판입니다. 시진핑이 본인이 직접 얘기해서 2019년 6월 달에 만든 게 상해 과창판. 우리나라 이제 스타 50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쪽 인덱스는 버블이 끼고 또 뭐 급락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키우고자 하는 방향은 그쪽 본토 방향인 정책 순방향인 거고 B2B 기업들이 또 거기에 중간재나 소재가 부합하다 보니까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들의 마진을 남기기가 쉬운 거지 지금처럼 B2C가 최종 소비자가 교육이 됐건 의료 서비스가 이렇게 후덜덜하는 이유는 결국에 단지 마진 좀 깔 줄 알았더니 이거는 사업성 걱정을 해야 되고 상패 걱정을 해야 되는 수준까지 가다 보니까 B2C 대상으로 하는 거는 오히려 마진을 숨기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시장을 만든 거고요 그럼 B2B 쪽은 정책 순방향에서 키우고자 하는 산업을 일단 먼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게 왜 봐야 되냐면 우리나라만 투자하셔도 하시더라도 올해 불과 두 달 전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순매수하고 중국 쪽 순매수가 거울처럼 거꾸로 갔거든요. 근데 그게 과창판 지수 같은 이제 제조기업들 많은 인덱스가 걔네 올라갈 때 우리나라는 거꾸로 전자 쪽이나 이런 쪽이 빠졌거든요. 저는 그게 무조건 우리나라에서 빼서 글로 갔다는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닌데 원래 글로벌 자금 흐름이 본토 쪽에 이런 제조기업을 최근에 사기 시작했다는 부분을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려서 그쪽이 빠지면 우리나라한테 반사수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모니터링 대상으로는 필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탈탄소는 보셔야겠죠. 탈탄소는 본인이 정치 명분뿐만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에너지 안보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인들이 그냥 약속한 거에 대해서는 하는 방향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신재생이라든지 전기차 배터리 쪽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일부 과열 여부가 있긴 합니다만 큰 폭의 조정이 있었을 시에 투자 의향이 있으시면 본토 쪽에 이런 쪽에 방향은 뭐 그냥 중국 정부 답을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반대 방향에서 한다면 네 한다면 그냥 그 방향 계속 밀어붙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차피 석탄 의존도 낮춰야 되고 올해 상반기 저희 포스코 주가가 좀 보여줬잖아요. 네. 저희가 포스코 갔던 요인 중에 중국발 공급 감축이나 생산 제한 이슈가 없었다고 보기에는 뭐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에너지 저감 쪽에서 오는 저감 산업된 기업들의 국내 영향이라든지 또 중국 내 1등 기업을 직접 투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 중국에 포지션이 많았던 소비 빅테크 1등 기업들을 저희가 투자를 많이 했었던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후발주자 아니면 투자를 줄이는 방법 그리고 굳이 투자한다고 가정하면은 중국은 제조 1등 기업을 이제 사는 구간으로 갈 수 있고요.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중국발 인플레 얘기를 왜 자꾸 드리냐면 아까 공동부유, 공부론 이런 얘기하는 게 대부분 정책을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은 네. 사교육 규제 쪽도 결국에 지출 부담 줄이는 거고 복리후생이나 어떤 고용자들에 대한 인권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 뭐가 올라갈까요? 생산 원가가 올라가겠죠. 탈탄소 정책하면 그것도 원가가 올라가는 이슈입니다. 네. 그럼 중국만한 공급망을 구축한 나라가 당장 신흥국에서 등장한 상태가 아니라면 중국의 공장 역할, 그 저물가를 유조했던 여러 가지 이제 디플레 요인들은 역으로 반복적으로 인플레를 유발할 정도로 중국 쪽 공산품이 비싸진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제조기업들이나 저희가 시클리컬이라고 얘기하는 기업들이
유리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중국 투자 스킴이 뭐 반강제적으로 이제 또 많이 바뀌는 계기가 이번이 될 것 같아요. 네네. 소비 빅테크 1등주는 답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제 우려들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이제 신뢰도는 일단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고 네. 굳이 중국 쪽 저희가 포지션 계속 가져간다면 정책 당연히 정책의 순방향인 소부장 쪽 반도체 장비 쪽 탈탄소 네 캐펙스 탈탄소 뭐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제일 첨예하게 반영할 인덱스는 네. 즉 시진핑의 의도가 가장 잘 반영될 수 있는 인덱스는 스타50으로 불리는 상해 과창판의 흐름을 보시면 되고 우연찮게도 올해 들어서의 흐름은 외국인 수급과 우리나라와 반대로 갔던 게 과창판 지수의 상대 강도가 강할 때는 오히려 저희에게 안 들어왔거든요. 네네네. 그런 거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이제 펀더멘탈 리스크 측면에서는 이제 홍콩 H 지수의 흐름도 좀 보시면서 판단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보면 하여튼 중국 정책 거스르는 짓은 투자로서는 절대 하지 말고 정책 잘 따라가고 근데 그 중국의 그 저 주식들이랑 우리의 주식들이 대체로 같은 비슷한 업종들이라면 이게 뭐 보안 쪽입니까? 아니면 좀 대체 쪽입니까? 동행하는 스타일입니까? 과거에는 이제 동행성이 많았고 팔로워일 때는 그랬던 부분에서 사실 네. 뭐 MSCI 차이나 지수에 중국이 2019년에 들어간 이후부터는 롱숏 관계가 돼가긴 시작했죠. 그러니까 중국 쪽에 롱을 하고 네. 저희 쪽에 숏하는 종목들이 좀 늘어났던 건 사실이죠. 비슷한 회사들이라면 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는 그냥 중국을 투자할 수 하고 싶은데 중국을 못 하는 경우에 프락시 투자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경우 많았었잖아요. 대만이나 한국에 대해서. 네네네네. 전자는 저희가 탁월하게 앞서고 있었지만 네. 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잡혔고 전기차나 이런 것도 중국이 지금 동일선상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뭐 동일적으로 신흥국에 들어올 때 한국, 중국을 다 물론 다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네네네네. 일부 전자나 제조기업들 경우에는 이제 좀 많이 따라온 상황이 있다 보니까 얘네가 구조조정까지 하다 보면 당연히 걔네 1등 기업을 롱하고 저희를 간혹 숏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네네네. 그쪽을 숏하고 저희 쪽을 들어올 수 네. 있는 거죠. 그래서 보안 관계라기보다는 대체 관계로 지금 들어선 건 맞기 네네네. 때문에 대체 관계 쪽에서 해지 차원에서도 중국 쪽을 보실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제조기업 쪽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붕괴로 보지 말고 시장의 어떤 재편으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여러 가지로 뭐 저희가 상처도 좀 드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중국 쪽에 그래서 네. 좀 투자의 어떤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 결국에 중국 투자를 한다면 많이 재편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번 이슈는 뭐 펀더멘탈하고는 좀 무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업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어떤 컨트리 리스크에 대한 어떤 적응 기간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급히 섭외했는데 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 중국 의료 쪽은 좀 어렵네. 아, 뭐 일단은 많이 올랐어요. 사실은 네. 물론 항서제약이니 제약 좀 많이 빠졌었고, 근데 의료 서비스 쪽은 네. 단기적으로 조금 우려들이 좀 현지 투자자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함께 해주신 하나금융투자의 김경환 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 2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